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자 꽃다방 김마담 오늘 주인공 코스믹 칩스입니다. 안규영님께서 아, 밴드 이름을 언뜻 보고는 코믹스로 봤는데 코스믹은 또 무슨 뜻인지 뭐 위대한 칩스인가. 또 전희애님 옆 뒤에 본업 하는 모습 보러 왔어요. 항상 후배들 노래 소개하시는 모습만 봤는데 본업 잘하는 옆 뒤 기대하면서 사무실 인력 착석해 있습니다. 전희애님 아이고 나오셨어요? 네. 어젯밤에도 생방송 하셨을 텐데. 아, 네네네. 또 네. 잠깐 나갔다 들어온 느낌입니다. 네, 아 잠깐 나갔다? 네. 그 끝나면 몇 시지? 그럼 10시인가? 네 10시입니다. 네. 아, 밤 10시. 그냥 집으로 곧바로 가긴 좀 아유 좀 아쉬운 시간이고. 그러니까 여기 뭐 그 SBS 숙직실에서 좀 그냥 자다가 나올 걸. 괜히 들어왔다 나왔나. 네, 글쎄 그냥. 근데 그 지금 몇 년이나 됐지 그게? 요새 지금 제가 LP 카페를 하다가 또 네, 지금 그대의 밤으로 넘어온 거라서 제목이 좀 바꾼 네, 그대의 밤 네. 정엽입니다. 그대의 밤 정엽입니다. 네. 요새는 LP 많이 안 틀어요? 요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제 개인 LP들을 틀고 있습니다. 아, 소장하인 네. 소장 앨범이 얼마나 돼요, 그럼? 소장 앨범 그렇게 뭐 한 몇백 장밖에 안 되는데요. 네, 이제 좀 떨어지면 주변에 이제 그 수집가들의 도움을 좀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이제 김창환 선배님이 되시지 않을까. 내놔라 이거네. 아 큰일났네 이거. 아 선배님 같은 또 네. 아. SBS DJ로서 네, 아 그렇구나.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엮고는 사람이 꽤 될 것 같아요. 아 처음이십니다 지금. 네. 요즘에도 가 보면은 정계천에 가면은 네. 거기 LP 그 판매하는 데도 중고 파는 데 많죠 아직도. 네. 가끔 좀 가봐요 그런데 네. 거기 가면은 네. 그 옛날 그 냄새 풀풀 나요. 그렇죠. 거기 근처에 음식점들도 그렇고 아주 옛날 그대로예요. 거기는 네. 거기는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아. 아 근데 옆에 나오신 분들이 네. 밴드지.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옆디랑만 얘기를 할 뻔했네. 아 유지상님 아침장 인별그램 보고 보라 켜고 일렬에 앉았습니다. 아 정엽 뭐 잘 아실 거고 뭐 본 것 같은 분들도 계시고. 저 여기 초면인 사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아 기타리스트는 초면이에요? 선배님 예, 네. 아닙니다. 아이고 많이 들었습니다. 아 많이 들은 건 알겠는데 네.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 있냐고? 아 없습니다. 없어요? 네. 텔레비전 본 거 말고 그러면 그거 초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다 구면이죠. 아, 네. 기타리스트 소개를 좀 해줘요, 정엽 씨가. 이게. 네, 뭐 각자 저희가 뭐 멤버가 각자 좀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네, 그럼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침 뵙겠습니다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타리스트 정기가라고 합니다. 그 예명이 기가고요, 정기가고요. 본명은 정윤석입니다. 기가? 네, 정기가입니다. 내가 기가 할 때 그 네, 기가인가? 그 기가입니다. 네, 기가 막히다. 정기 고도 있는데. 아, 네, 맞아요. 오. 네, 그 아버지가 IT 쪽 일을 하시는데 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아이디를 정해주셨는데 그걸 네. 기가 정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기가가 네, 돼야 되겠다. 네, 기가가 좀 그리스어로. 약간 거대하다, 약간 이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기가 아버지 큰 깊은 뜻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정 메가보다는 기가가 메가 기다 기가 아니에요. 네, 기가. 오, 기가 막히네 아버님. 오 아버님은 IT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 애를 낳으면 테라로 이제 짓는다는 테라 너무 맥주 이름 같아서 오늘 오프닝 하면서도 뭐 우주 여행한 것 같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여행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기가 정윤석인데 기가다. 와 멋. 그 뒤에는 키보디스트는 네 안녕하십니까. 7년 만에 아침 창에 돌아온. 아 그 뒷분은 나 본 적 있어요?
구면이에요? 예, 구면이고 제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도 했었는데요. 그 아침창에? 예, 선배님께서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래전이라. 네. 아, 그렇구나. 네, 뭐 조금 어? 뭐 이 정도는 또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아예 저... 그냥 처음 본 사람처럼 하셔가지고 어, 난 진짜 완전 초면이니까 처음 본 사람 처음 보는 아 그래서 제가 너무 처음 본 것처럼 하셔서 네. 제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어요. 내가 과연 출연했던 게 맞나. 근데 맞긴 맞더라고요. 맞긴 맞죠. 네. 아, 아무튼 네 건반에 유니크 노트입니다. 유니크 노트? 예. 거기도 복잡하네 또. 예. 그럼 나온 김에 멤버 소개 다 해요. 저 드럼. 네, 안녕하십니까. 드럼 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근데 무슨 뭐 지금 드럼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예? 가짜로 이제 혼을 담아서 이렇게. 혼을 담아서. 네, 진짜처럼 연주를 하려고. 저... 드럼 아니 패드를. 소리 나나 한번 봐요. 아, 그게 예. 아, 굉장히 나름, 불안하네 나는. 나름 야무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 지금 혹시 나요? 지금... 감수비 나나 오늘 뭐 엔지니어로 오신 것 같은데 선배님 지금 나는 거예요? 어, 어, 야, 거기 그럼 북에 몇 개나 달린 거예요 거기는? 지금 안에 아홉 개 들어 있습니다. 아홉 개? 네. 그럼 거의 풀 세트네. 네네 가능합니다. 혼을 담아서 진짜처럼. 그러면 그 크래쉬도 있어요? 아, 예 있습니다. 부서지는. 어 있네. 네. 아. 네. 있을 아, 건 다 있습니다. 요새 네. 진짜 뭐 진짜 가짜가 구별이 안 가요. 베이시스트도 그럼 본인 소개를 좀 하시죠. 예 저는 베이스 치는 김현규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불안해서 물어볼 수가 없네. 구면이에요? 처음이에요? 아 저도 4년 전에 뵀었습니다. 이제 정엽 씨랑 이제 이렇게 네. 밴드 하면은 제가 기억이 잘 날 거예요 이제. 네. 네. 그때는 무슨 일로 오셨는데? 그때도 아침창이었는데 남매아리. 남매아리? 예. 네. 남매아리 밴드로 왔었어. 아아 그때는? 예. 네. 어. 그다 이번에 이제 다 같이 어 남메아리 씨는 혹시 아시나요? 메아리가 울려요 지금. 아 메아리가 울려요. 아 메아리가 메아리. 아, 참 남메. 메아리가 울리지 않아서. 그런데 현규님은 뭐 지금 어 선생님이시라고? 어 이거 어떻게 아시지? 에? 아 네 저 그 한림예고 한림연예예술 고등학교에서 네. 그 선생님이라 하기보다는 그냥 베이스 강사로 있습니다. 어. 아, 그게 선생님이지 뭐 다른 게 선생님인가. 어.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이제 정엽 씨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네. 어 제가 이제 이지경이 됐습니다. 이지경이 된 이유는요. 네. 저도 왜 이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울을 하는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리더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소울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펑크는 소울의 뭐 친구이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뭐 개인 앨범에도 사실 비트가 있는 펑크 음악을 뭐 어렴풋이 조금 이렇게 느낌적으로는 좀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한번 밴드를 결성해서 펑크 음악을 제대로 좀 디스코 펑크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제가 또 결국에는 예, 실현화시키는 것을 뭐 올해 초부터 작업해서 한 거의 한 1년 가까이 준비해서 예. 아, 그럼 정규 됐네. 앨범을 냈습니다. 네. 오, 정규 앨범이 10월에 냈는데요. 예. 푸짐해요 보니까 아홉 곡이 수록이 됐는데 네. 일단 그러면 밴드 소개가 중요하니까 밴드 소개 뭐 말로 하겠어요? 연주를 하나 듣죠? 뭐를 할까요? 네 저희 코스믹 칩스 이번 정규 1집의 타이틀곡인데요 네, Feel Your Lips라는 곡을 네, 선보여드리겠습니다. Feel Your Lips? 자 네. 음악을 들어보시면 이제 아침 장가족들께 인사가 될 것 같아요. 청해 듣겠습니다.
전면 진한 밤 꿈속에 보이던 나의 판타지 젖은 입술에 빠진 달콤한 상상에 자꾸 느려져 바른 머리는 어느새 였습니다. 김춘영님, 펑펑펑 내리는 눈과 함께 귀가 호강하는 아침이네요. 너무 좋아요. 자, 또 이종영님, 코스믹 칩스 신곡 MV 너무 재밌게 봤어요. 어, 정혜주 씨가 아주 춤 저렇게 잘 추는 줄 몰랐네. 네? 제가 춤을 췄나요, 제가 지금? 네. 아, 아니 뮤직비디오 보니까. 아, 그건 댄서들인가? 아, 네. 그 아. 제가 친한 댄서들입니다. 아 무슨 정육점 앞에서 춤을 저렇게 아 그걸 또 보셨네요. 네. 오 재밌어요. 아 김영빈님 엽디 겨울엔 역시 엽디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딱이에요. 딱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네. 그러면 이게 1년이나 작업했으면은 그래도 꽤 오래 작업을 했는데 그죠? 어, 올 초부터 작업을 했다. 네, 올해 초부터 작업해서 10월 말쯤에 냈으니까요. 네. 사실은 뭐 기획한 거부터 생각하면은 뭐 한 2년 넘었던 것 같습니다. 네. 2년이나? 네네. 아, 그래도 두루두루 그래가 포섭을 했구나. 네네. 연주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찾아서 네. 뭐 지인도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아.
자, 이번에 근데 아주 그 저 제목이 다 영어예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보통 노래를 만들 때 가이드송을 좀 먼저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해서 가이드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어떤 그 단어들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흥얼거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펑크가 뭐 우리말이 나오기보다는 영어가 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영어를 뭐 잘 못하지만 튀어나와서 그래서 제목으로 선정한 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곡 정도 뭐 한두 곡 정도가 네, 한국말로 지으려고 했는데 뭐 다른 곡들이 다 아홉 트랙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기승전결과 어떤 분위기를 좀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네, 전부 다 영어 제목으로 했네요. 박소미님, 63 빌딩 꼭대기에서 레드불 섞은 빨간 키스 오브 파이어를 들고 바텐더 프로 싶은 음악입니다. 임덕자님, 어젯밤에도 정현님 목소리 듣고 잠들었는데요. 아침에도 또 목소리를 듣습니다. 행복한 하루 시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 어게인 이것도 이제 여기 코스믹 칩스의 새 앨범 이게 그루브 서큣? 오, 이것도 저기 그 윤석 씨 아버님이 판제목 알려준 것 같아요. 네? 그루브 서큣 중에서 자 들어보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코스믹 칩스 정엽 유니크 노트 김현규 김동현 정윤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정호님께서 앨범의 아홉 곡이면 희애자네요. CD 살만 나겠어요. 게다가 감미로운 진성과 가성 공기 반 소리 반 감성 한 스푼 아 달아 달아. 김형섭님 옆뒤 여기서 보네. 아침 일찍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 진짜 어젯밤에 어쩌다 보니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방송한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젯밤에 방송한 것 중에서요? 정유 씨가 제가 차인이든지 뭐 그 맛의 전쟁이라고 그 음식 두 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맛 인플루언서 친구랑 이렇게 네가 선택한 음식이 맞냐 내가 선택한 음식이 맞냐 뭐 이런 걸로 대결하는 거거든요. 어제 대결이 이제 과메기 대 대방어였습니다. 자 선배님의 선택은 야 그거 진짜 과메기랑 대방어 네. 대방어 요새 기름이 막 올라왔을 텐데 지금까지 이제 한겨울이면 표정이 가장 밝아지셨습니다. 대박. 이게 나 술안주인데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고르지? 네. 저는 그래도 하나 골라주세요. 과메기. 아 역시 선배님은 뭘 아시네요. 네, 제가 과메기 편에 서가지고 엄청 싸웠는데요. 대방어한테 졌습니다 어제. 대방어한테 졌다고? 네. 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네. 진짜 근데 과메기를 애기들도 네. 먹더라고. 이게 영양가가 엄청 많아서 엄청나게 네. 피부 미용 뭐 뇌화 근데 그 프로그램 재밌네. 맛에 관해서 그러면 요리하는 인플루언서들을 네, 그러니까 맛집 잘하는 인플루언서를 초대해서 네. 초대해서 네, 스튜디오에서 네 고정 게스트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 네네. 야, 한번 놀러 오세요. 맛 얘기할 때, 안주 얘기할 때 한번. 재밌나? 아우, 과메기랑 대방어 참 좋죠. 근데 아까 이거 저기 코스믹 칩스 뭐 아홉 곡이면 혜자네. 혜자가 뭐예요? 혜자? 난 그 처음 듣는 말인데. 누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혜자 알아요? 정기가 씨가 아무래도 가장 네. 그 혜자라는 말이 그 김혜자 선생님을 그. 예. 말씀하시는 건데 김혜자? 그, 네, 김혜자 네. 선생님. 이 선생님 성함이 왜 거기서 튀어나와? 이게 편의점 이게 하나의 밈이라고 하죠. 약간 옛날에 편의점 도시락이 김혜자 선생님이
모델이신 편의점 도시락이 있었는데 아. 그게 엄청 도시락이 엄청 풍부하고 반찬이 아. 많다 해가지고 이게 아. 혜자스럽다라는 이제 단어가 되게 거예요? 이제 SNS에서 풍성하다. 많이 퍼져서 아 혜자스럽다? 네, 네, 그래서 참 야, 웃기죠. 이건 말고 대선배님들 오늘... 선배님분을 그렇게 어. 반말을 하면서 아, 그거 되게 좋은 말이네 그러면 네, 되게 좋은 푸짐하다 그러니까 푸짐하다. 들을 게 많구나 그 얘기네. 그럼 혹시 창안스럽다 이런 건 없나? 그런 거 이제 지금부터 저는 이제 창안스럽다라고 창안스럽다. 창안스럽다는 뭐 말게 못 알아도 그런 창안스럽다. 이거 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따뜻하다. 본 사람도 어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면 창안스럽다. 아 스스로가 가져가시는 거. 어? 어 유니크 노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면 아 창안스럽다. 야 진짜 김춘영님 코스믹 칩스 분들 아침은 드시고 나오셨나요? 갑자기 궁금하네. 오늘 점심 뭐 드실 건지도 궁금하고. 아니야 아침도 네. 아침 챙겨 어떤 먹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이거 제가, 표정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이 아침 창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 오늘 새벽 1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1시부터 아침을 챙겨 먹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먹진 않고 예. 3시경에 새벽 3시경에 먹었죠. 아침을. 네. 이게 네. 이 아침 창 스케줄이 네. 뮤지션들한테는 네. 이게 정말 압박이 엄청난 그 그럼 거의 지금 시차 적응하셔야 되겠네. 네, 저희가 그 시차 때문에 사실은 이 시차에 맞는 곳에서 전지훈련까지 하고 왔거든요. 네. 거의 뭐 아침창은 사실 저희들에게 네. 아 그렇구나. 혜자스러운 곳이죠. 그러니까 12시간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제가 오후 1시에 일어나서 지금 저녁 밤 10시인 거니까 아주 연주할 맛이 나죠. 네. 그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네. 그러면 연주한 말 날 때 내 네. 식기 전에 네. 라이브로 또 청해 듣겠습니다. 아니 뭐 My Dancing Queen 네. 이 안에서 오늘 선곡이 다 그 안에서 하면 안 되나? 그러면 되겠죠? 네. My Dancing Queen 그리고 뭐 이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네, 청해 듣죠? 요.
빨라들리듯 미쳐버린 이 순간 Step 1, 2, 3 붉게 타오르는 Come on, man. Wow. Come on, baby. Yeah. 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당 코스믹 칩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희니님, 필이 만수르급이네. 오유정님, 옆디 목소리 은근 섹시해요. 양성호님, 펑키 그 잡채입니다. 박순진님, 오 이 곡은 아침에 알람음으로 사용하면 입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상쾌함이 드네요. 김민경님, 간질간질해요. 연주도 노래도. 지혜님, 와 오늘 아침부터 재즈바로 떠난 듯합니다. 지금 이 기분, 이미 레드와인 한 모금 스테이크 썰었습니다. 기분 최고입니다. 아 진짜 이게 불 끄고 있는 게 진짜 헛것이 보일 정도 여기 불이 번쩍번쩍번쩍 하는 것 같았어요. 아 댄싱 퀸. 네, 약간 캐바레 느낌으로 저희. 이 어서 네, 네. 이 피를 살려갖고 I feel good 이거를 오. 네, 제임스 브라운의 I Feel Good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아, 나 여기서 막 찾아봤지 지금. 아, 그룹 아 그룹 서큐트의 예, 앨범을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자, 근데 뭐 제임스 브라운 또 유명하잖아요. 네네. 제임스 브라운 I Feel Good. 자, 코스믹의 아버지라서 한번. 네, 코스믹 재즈가 아 코스믹 칩스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아, 네, 이거. 1, 2, 3, 4 Wow, I feel good. 아, 동현 씨. 동현 씨 이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막 웃으면서 막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모르네. 혼을 담은 것처럼 보였나요? 아, 혼을 담 혼이 담겼어요. 아, 혼을 담은 거짓. 동현 씨 혼 담겼는데 저 바깥에 우리 나승현 지금 작가도 혼 담겨갖고 앉질 못해 저 입을 뒤집었어요 지금 저 춤추고 있는 거 보세요. 아, 세상에. 와, 김태현님. 아, 굿. 그리고 김종남님. 아우, 환장한다요. 이 느낌 정말 환상이네. 제이정희님. 눈이 펑펑펑 내리는데 정엽님 노래 아우 좋아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이 보미님 와 음색 보소 오늘 아침을 찝어버렸네. 8001님 와우 순간 미국 하우스 오브 블루스 온 줄 알았어요. 보컬과 세션 미쳤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엽이 아주 맘먹고 밴드를 꾸렸어요. 유니크 노트 김현규 김동현 정윤석 와 앞으로 진짜 김윤경님께서 유니크 노트님께 한 줄 보내셨어요. 네. 네. 한 시에 일어나시길 잘하셨네. 네. 필이 아주 지대로라고 그러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코스믹 칩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코스믹 칩스였습니다. 정엽, 유니크노트, 김현규, 김동현, 정윤석 씨와 함께 했는데요. 박현일님, 오늘 연차 쓰고 이런 우연한 미니 콘서트를 보게 되다니 운 좋은 사람 맞지요. 또 8210님, 멋지다는 문자 보내려고 화장실 가려다 시간이 촉박하여 문자하다가 사장님께 딱 걸렸습니다. 자, 오늘 멋진 연주를 해줬는데 아 이제 아주 맹렬히 활동을 2024년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고 That's the Groove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Hello, hello, hello.